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철 다육이 예쁘게 물들이기로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가을철에 이제 일교차가 커지면서 다육이가 예쁘게 물드는 계절이죠. 예, 그런데 이 다육이가 통통하면서 예쁘게 물들었을 때가 제일 예쁘답니다. 예, 그래서 다육이를 아주 통통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일교차가 나면은 다육이가 아주 예쁘게 변하는 그런 계절이죠. 예, 그런데 다육이가 통통하지 않으면서 이 물이 들으면은 물이 예쁘게 들지 않고 회색되는 듯한 예 고런 물듦이 있기 때문에 아주 덜 예쁘답니다. 예 건강미를 뿜뿜하면서 예쁘게 물드는 우리 다육이들 모습이 가장 예쁘게 물드는 모습인데 지금 일교차가 커지려고 할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제일 먼저 어떤 관리를 해주어야 다육이가 예쁘게 물들 수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오늘 다육이 몇개물 주면서 이 다육이 물 반응이 없는 그런 다육이들도 있죠. 예, 저도 마리더금이 물준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입장이 쭈글거리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제가 요 아이를 안 되겠다 싶어서 분갈이하고 그리고 뿌리 확인도 해볼 겸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여름에 탈이 났던 다육이라 이 실뿌리가 다 없어지고 원뿌리만 남아서 다육이들이 뿌리가 굉장히 왕성하고 뿌리 활착을 잘해야 공중 뿌리가 나지 않고 그리고 또 공중 뿌리가 나더라도 공중 뿌리가 나는 게 아주 다육이가 안 좋아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다육이가 물이 너무 말라서 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요 아이는 공중 뿌리도 안 나면서 지금 물 조절을 못 하고 있죠. 예, 물준지 제가 한 20일만 넘었으면은 그대로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물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입장이 쪼글거리고 색감도 안 좋고 그렇게 되길래 요 아이 오늘 뿌리 확인하고 예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 마리더금이 이 공중 습도를 빨아당길 듯한 예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물 주기를 하면은 다육이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입장이 지금 길어진 상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 주기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분갈이를 새로 해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분갈이를 새로 해주고 또새 뿌리가 또 나서 이 건강해지겠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주어도 이 금방 조금 짱짱한 듯 하다가 저렇게 또다시 물이 고파서 쪼글거리고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여름에 조금 안 좋은 상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도 우리 이웃님께서 분갈이를 해주셔서 또 통통하게 만들어야 내년 3월까지 예쁜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리더금 저렇게 분갈이를 해주었고, 그리고 또 여기 흡사가 올 봄부터 이물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분갈이를 해줄까 하다가 요런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주셔도 되지만 물 반응이 그렇게 얼굴도 커지지 않고 살짝 입장이 짱짱하다가 마는 그런 다육이들은 이 저면 관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요번 태풍 비가 그치고 나면은 이 흑사를 저면 관수를 한번 해줄까 합니다. 예, 베란다 다육이 요렇게 키우실 때 저면 관수는 제가 되도록이면 잘안 해주는 이유가 이 저면 관수는 너무 많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조금 우짜라기 쉽죠. 예, 그리고 또 어디만큼 물을 빨아당겼는지 그것도 잘 터득이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면 관수는 잘안 해주는데 요렇게 흑사처럼 오래 묵은 다육이 분갈이한 지 조금 오래된 다육이들 위주로 저면 관수를 해주면 얼굴도 커지고 입장도 아주 짱짱해진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가을에 예쁘게 물들이는 예, 그렇게 만들려면은 지금부터 다육이를 건강하고
통통하게 입장을 통통하게 만들어 놓아야 아주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반응이 없는 다육이들은 분갈이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다음 물 주기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물 주기를 또 하셔서, 그래도 물 반응이 없으면은 예, 분갈이해서 뿌리 확인도 한번 하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육이가 건강하고 이 짱짱하게 하면서 물이 예쁘게 들어야 다육이가 아주 예쁘죠. 예,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물만 빨갛게 든다고 해서 다육이가 예쁘진 않죠. 예, 건강한 게 제일이랍니다. 예, 건강하면서 짱짱하고 그리고 또 빨갛게 물이 들어야 예쁜 관계로,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제 여름 지나고 1차 물주기 또 2차 물주기도 하신 이웃님께 계실 건데, 2차 물주기 할 때까지도 이물 반응이 없고 입장이 짱짱하지 않다면은 이제 분갈이 한번 뿌리 확인도 하면서 분갈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마리더금이 저렇게 혼자서 회복하지를 못하고 저렇게 되길래 오늘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다육이들은 또 지금 제대로 짱짱하게 돼 있는지, 예, 녹기란은 예, 짱짱하죠. 예, 녹기란이 요쭉 끝이 조금 말라 들어갈 그런 시점에 제가 물을 한번 흠뻑 주었더니 예, 요 녹기란 입장 끝이 짱짱하게 힘이 생겼답니다. 예, 요렇게 물이 필요한 다육이는 물을 주어서 가을에 건강하게 만들고, 물을 주면은 오히려 뿌리가 썩을 것 같다는 그런 다육이들은 분갈이를 해주셔서 새 흙으로 예, 교체를 해주어서 새 뿌리가 잘 나도록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브레비폴리아는 예, 그대로 건강해서 괜찮을 것 같고, 방울복랑이 예, 조금 쪼글거리는데 제가 물을 주었는데 조금 물 반응이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요런 다육이들은 제가 작년에 분갈이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 다음 물 주기를 조금 더 넣어주셔서 예, 물을 한번 주시면은 이 뿌리 상태가 조금 새 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물 반응을 잘 체크하셔서 이 다음 물 주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칸테는 예, 물 한번 주고 속 입장이 크게 잘 자라나서 예, 요 아이는 올 가을에는 좀 예뻐질 것 같아요. 예, 작년에 분갈이 해준 다육이들 위주로 조금 뿌리 활착이 덜 되어서 올여름 힘들었는 그런 다육이들은 올 가을에 뿌리 활착이 잘 돼서 예뻐질 것 같아요. 예, 헛개리는 예, 요쪽에 자리 주고 입장이 조금 커졌죠. 예, 커지고 예, 요렇게 아주 목질화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헛개리도 가을에 예뻐질 것 같아요. 애프터글로우도 입장 얼굴이 많이 커졌죠. 예, 여름에 단수하느라 얼굴이 작아졌는데 애프터글로우도 많이 이렇게 컸답니다. 예, 원종 방울복랑금도 가을에 이제 조금 자구도 조금 달아주고 하면은 아주 예뻐지겠죠. 예, 요렇게 헛개리도 이 분갈이 해주고 첫물 주고 나서 한 20일이 지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햇빛이 조금 나는지라 입장이 아주 얇아졌길래 헛개리처라도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 보시고 지금 가을철 다육이 예쁘게 물들이는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입장을 통통하게 그렇게 만들고 나서 예, 일교차가 크면은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들죠. 예, 그래서 다육이 관찰 잘 하셔서 입장이 통통하지 않고 물 반응이 없는 그런 다육이들 무조건 예, 통통하게 만들어서 통통해지지 않을 때는 분갈이를 새로 해주어서 예,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예, 후레뉴도 예, 조금 말랑거리길래 물을 주었고, 그래서 만져보니까 오늘 아주 통통하게 예,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예, 지금은 조금 색감도 안 예쁘고 조금 안 좋지만은 예, 요럴 때 물을 한번 주어서 통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부터 태풍이 지나고 햇빛이 계속 나게 되면은 예쁜 모습으로 변한답니다. 다육이들은
이 계절이 말해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쁘게 변한답니다. 예, 그리고 큐피터도 이틀 전에 물 주었는데 아주 입장이 짱짱해지면서 예, 이렇게 예뻐졌죠. 예, 요 아이는 가을에 햇빛을 받으면 더 진하게 예쁘게 물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분갈이 해준 로즈 흑법사 얼굴이 많이 커졌죠. 예, 요렇게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분갈이 해주면 훨씬 더 건강하게 되니까 우리 이웃님들께서 잘 관찰하셔서 여름 지난 후 1, 2, 3차 물 주기 해도 안 통통해지고 계속 쪼글거리고 하염 많이 지고 그런 다육이들은 조금 큰 화분으로 분갈이 해주니까 훨씬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뉴엔의 진주도 입장이 짱짱하죠. 예, 요렇게 다육이들 하나하나 잘 보시고 이 다육이들이 입장이 통통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은 입장을 통통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물들이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오팔리나 요 아이도 예, 물 주고 조금 생생해졌죠. 예, 요 아이도 물을 주었고 시트리나 예, 요 아이도 물을 주었는데 입장이 예, 굉장히 말라서 입장이 조금 예, 조금 색감이 조금 그렇죠. 예, 요 아이는 아주 오래 묵은 아이라 예, 원래 색감이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을 주었더니 조금 예, 입장이 짱짱해졌네요. 예, 요렇게 이 오래 묵은 다육이들이나 예, 그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 1, 2차 물주기 해서 조금 분갈이 해주었는데도 안 좋다 싶을 때는 조금 영양제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올 가을에는 이 올봄에 영양제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되도록이면 영양제를 안 주고 조금 물이 더 진하게 들수 있도록 예, 올 가을에는 영양제를 안 줄까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조금 성장이 늦다거나 성장을 해야 된다거나 오래 묵은 다육이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분갈이 안 해준 예,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조금 영양제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올 가을에는 조금 이 전체적으로 영양제를 주지 않고 조금 약한 다육이, 예,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영양제를 주고 다른 다육이들은 영양제를 안줄것 같아요. 예, 펜댄스도 예, 많이 예뻐졌죠. 예, 요렇게 여름에 조금 입장이 후두둑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 정도로 예, 잘 견뎌주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 로게르시도 예, 입장이 아주 탱탱해졌죠. 예, 지금은 요렇게 입장을 탱탱하게 만들어 놓고 일교차가 클때 예, 빨갛게 물들이면은 다육이가 훨씬 예쁘죠. 예, 용을도 예, 괜찮고 이쪽에는 햇빛이 많이 요즘 비치는지라 물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예, 퓨베센스도 예, 오늘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예, 퓨베센스도 오늘 물을 챙겨 주었고 그리고 12년 된 왁스도 조금 이 화분이 좀 적은 듯하죠. 예, 그런데 요 왁스는 이 자주 분갈이를 해주니까 이 물을 드는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조금 화분이 작은 듯 하나 올 가을에는 분갈이 안 해주고 요렇게 해서 빨갛게 조금 물드는 모습을 보려고 예, 분갈이를 안 해주고 예, 그대로 오늘 물만 흠뻑 주었네요. 예, 뮤엘렐리도 예, 계속 물 달라고 해서 예, 요 아이도 또물 챙겨주고 그리고 또 이쪽에 긴잎적성이 있죠. 예, 긴잎적성도 화엽이 많이 적길래 예, 요렇게 햇빛이 많은 쪽으로 이 다육이들이 요즘 물말라 해서 예, 고런 다육이들은 물을 챙겨 주셔야 다육이들이 통통하고 예, 그렇게 되어야 예쁘게 물이 들겠죠. 예, 집시도 예, 통통하고 요쪽에 예, 매직젠 골드도 조금 오짜라긴 하나 걱정이 되긴 하나 예, 너무 말라서 요 아이들도 예, 물을 다 챙겨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도 물을 챙겨 주고 예, 요쪽에 한계가 많이 오짜랑 그런 다육이는 제가 적심을 해서 예, 옆에 삽목을 해주었죠. 예, 그랬더니 수영이 어느 정도 예, 예뻐졌죠. 예, 지금 수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러블리로즈 예, 요렇게 적심하고 심어준 다육이도 얼굴이 아주 예쁘죠. 예, 러블리로즈는 지금
물준지 한참 되었지만 러블리 로즈는 물을 또 아껴야 되기 때문에 예, 물을 안 주고 예, 그대로 이렇게 하엽지게 이렇게 놔두었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아메치스는 통통하게 지금 만들어 놓았죠. 예, 한 일주일 전에 물 주고 이렇게 입장이 전체적으로 다 통통하게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되었고, 예, 12년 된 뭘로도 입장이 아주 통통해졌죠. 예, 그래서 요즘 다육이들 쳐다보면서 통통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 말랑거리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예, 물 주기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마디바도 어제 물 주고 굉장히 입장이 하루 만에 짱짱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은 예, 물 주어도 아주 안전한 시기라서 물을 주어서 다육이 입장을 통통하게 만들어야 이 예쁘게 물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디바도 어제 물을 참잘 주운 것 같아요. 예, 여기 자이언트 킹도 며칠 전에 물 주고 예, 지금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입장이 굉장히 짱짱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그리고 소인재금도 이제 더 붉어지죠. 예, 소인재금도 더 붉어지고, 매비나금도 또 하루 사이에 조금 물들기 시작했죠. 예, 물들고. 예,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항상 푸르딩딩 하던 그런 다육이들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예쁘게 물드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 입장을 통통하게 해 주셔야 예쁘게 물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육이 마리드금도 분갈이 해 주고 예, 물 반응이 없는 그런 다육이들 관리해주고, 또 쪼글거리는 아이들 물 흠뻑 주고, 예, 그런 관리를 해주었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